등단 그 시절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시만 생각했었는데요. 에피소드라면 그냥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서 또 돌아다녔던 거. 그 중에도 국립묘지, 그쪽에 올라가면, 동작동이 있잖아요. 그 산에 올라가서 한강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재색이었다가 나중에 목빛이 되면 그때 내려오고. 또 그래서 그 십자의 무덤들이 있잖아요. 네? 그것 보면서 많은 걸또 깨달았고, 또 이제 개구리 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좀 시골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무작정 버스 타고 내리면 뭐 답십리, 그때는 논밭이었어요, 대부분이. 개구리 소리 듣고 돌아오기도 하고, 또 하여튼 내 마음 닿는 곳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리고, 그러고 돌아오면 또, 그때는 시를 하루에도, 하룻밤에도 몇 편씩 썼던 시절이니까, 뭐 그게 완성된 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,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도, 이건 참 별로 좀 그런데, 수업 시간에 이제 다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, 약간 좀 내가 별로 이렇게, 아유, 저 강의는 아니다 싶으면, 이제 내가 좀 뒷자리에 좀 앉아서, 왜냐하면 벌떡 잘 일어나서, 이제 나가고 그래서 조금 문제 학생이었을지도 몰라요. 근데 그 벚꽃이 보고 싶어서 그 우리 옛날에 그 농장도 하고 가수원할 때 포도, 배 이런 게 벚꽃을 참 좋아했거든요. 그 달빛이 하얀 벚꽃이 그렇게 매혹적일 수가 없어요. 좀 쓸쓸하면서도. 그 벚꽃 보러 그 땡땡이 치고 그 대낭 벼밭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,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그 대낭 갈 일에서 보니까 배밭도 많이 없어지고요. 막 갈비집이 들어서고 막 그랬대요. 그래서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등단 시절에는 뭐좀 이렇게 좀 재미난 에피소드라면, 그 내가 이제 이렇게 뭐 학보회나 교재 발표하면 그걸 또 다른 대학교 남학생이 읽고는 기숙사까지 찾아온 거. 그래서 나는 안 만나 주려고 하는데 그 소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렸 거. 그래서 한 서너 번 찾아왔을 때한번 만나 주었던가 그런 거. 그런 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지 뭐. 근데 영향을 미치다기보다 나는 그런 가정에서, 우리가 유학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또 불교에 굉장히 또 심취하시고,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뭐 절에도 따라가기도 하고. 그런데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왜그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대천왕이죠. 그럼 보면 다른 애들 무서워서 울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그 절간 입구에 가면 그큰 나비들이요. 지금은 그런 나비들이 안 보여요. 근데 굉장히 큰 나비들이, 태극문양 있는 나비들이 막 제비처럼 큰게 날아다니는데, 그런 것도 신기하고, 또 폭포도 있고요, 가면.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자연에서 오는 영향. 근데 자연하고 인간하고 그 불이잖아요. 다르지 않잖아요, 그죠? 그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니까. 근데 이제 집안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그냥 스며든 거지, 뭐 달리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다. 이제 그또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굉장히, 그 아버지가 또 한신이었어요. 그때는 뭐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방 유지들을 이렇게 우리 사랑채 모여서, 말하자면 구름 같은 구름 운자를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 시조를 흥시 있잖아요.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. 그거를 이제 읽으시고 또 창도하시고 그런 걸, 내가 그 天마루 위에 앉아서 그렇게 좋더라고요, 그게.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런 시를 한번 읊어보리라. 조금 할 때부터요, 한 6살쯤 됐을 거예요. 근데 그때부터 내가 그런저런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시는 쓰기는 썼는데 이제 발표는 안 하고요. 그 12년 동안 좀내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,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생활 때문에도 조금 저체도 없고, 또내 개인의 어떤 그 힘듦 때문에도 저체도 없고 그랬었는데, 이제 83년에 다시 등단하면서 그때 썼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그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시집을 내면서 다시 등단했어요. 그러니까 1965년 대학 3학년 때 현대문화를 통해서 등단했다가 18년 만에 첫 시집을 내고 다시 시작한 거죠.
근데 그건 이제 짧은 소설이라고 출판사에서 붙인 거고요. 사실은 그 사보의 꽁트라고 그때는 많이, 요즘은 별로 사보도 많이 없어졌는데, 그 꽁트를 준 건데, 꽁트 그러면 잘 안 팔린다고 짧은 소설 붙여서 나는 그냥 짧은 이야기나, 소설이나 뭐 이야기나 뭐 큰 차이 없지만, 좀 그래도 좀 이야기로 해달라고 했더니,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출판사에서 붙인 이름에는, 그,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단편 참 이렇게 황순이의 소나기 같은 김유정의 동백꽃 같은 그런 거 읽으면서 참 좋은 단편이다. 그리고 그런 단편들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가졌지. 좀 체질이 좀 그 소설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시가 또 그 상상력과 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자기 삶에서 우러나온 건데 삶을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어둠을 거치지 않고 빛을 볼 수 없듯이 삶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초극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? 근데 이제 그 단추를 채우면서도 그게 90년 초에 어느 날 이렇게 외출하려고 이제 시간 좀 없어요. 그래서 난 시간을 참 많이 지키는 편인데 그래서 이 시간 어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옷을 입느라고 입는데 나중에 나가려고 거울을 딱 쳐다보니까 단추가 잘못 치워져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아 단추 하나가 잘못 치워지면 옷 맵시도 이렇게 뒤틀리는데 우리 인생도 첫 출발을 잘못하면 인생이 좀 뒤틀릴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썼던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세계를 볼 수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저 시에는 좀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쓴 시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말들을 할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우리 삶이 길찾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길 위에서 서성거릴 때도 있고 또 길이 안 보여서요 깜깜할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또 그 암중모색처럼 그 안개가 자욱한 그 속을 헤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보고 싶었던 길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거는 사실은 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남이 못 본 거. 그러니까 발견이 참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체험과 상상력과 발견을 이렇게 전제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찾아서 하나하나 가다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나 같아요. 그래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이 또 시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길찾기라는 거는 길의 시작이면서 또 또 끝일 수도 있는데 길찾기가 없는 어떤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시도 말하자면 그런 길찾기에 어떤 한 그러니까 내가 본 풍경을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또 시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려면 많은 걸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길을 떠나야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100m 가면 100m 풍경이 보이고 또 1000m 가면 1000m 풍경이 보이듯이 그러니까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시인을 견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. 그러니까 그 발견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예. 우수는 말하자면 그 마야코프스키 같은 러시아 시인은 시인은 그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. 뭐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시면 더욱 좋겠고 또 우리 그 삶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 있어야 되려면 시인이 진짜 시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. 그러니까 떠돌이 있잖아요. 어느 한 군데 정체가 되면 그 시인으로서 삶은 좀 힘들어지죠.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운수납자라는 그 불교 단어가 있죠. 이 운수라는 건 물과 구름인데 사실은 시인도 물과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떠돌이의 어떤 그 정신을 가져야지만 아까 말한 발견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을 하고 또 떠돌이의 삶을 살려면 그게 꼭 무슨 몸이 떠돌아야 된다기보다 몸하고 같이 정신도 그렇게 떠돌이의 삶을 이렇게 사는 어떤 각오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. 말하자면 가난이나 고통이나 고디이나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말하자면 어떤 편안한 걸 찾고 또 안일한 걸 찾으면서 뭐 시를 쓰려 그러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악세사리밖에 안 되죠. 예, 그러니까 정말 시인은 남이 어떤 답답한 구석을 숭숭 뚫어주는 숭고맨이 돼야 되고
또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확 쓸어버리는 바람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. 캄캄한 삶이라면 그 빈 캄캄한 속에 그 따뜻한 등불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도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시인의 삶을 살려면 자기 목숨에 대한 반성문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듯이 많은 입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입이 많으면 말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, 내가 등산을 잘 하는데, 청계산 입구에 가면, 그 옛골이라는 데 있는데, 그쪽으로 말고, 그 터널 있는 쪽이 있어요. 그쪽으로 올라가면, 그 다리 하나 건너면 다릅 나무라고 있어요. 나도 거기서 처음 봤는데, 다릅니다 할 때 다릅. 근데 그 다릅 나무를 보면서, 그날따라 막 바람이 불고, 근데 이게 굉장히 촘촘한 잎이에요. 그 잎이 막 바람에 막 떨리는데 마치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막 하고 있는 잎같이 보였어요. 그래서 그 너무 많은 잎은 이제 말하자면 참말을 하지 않고 좀 요즘은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 많은 잎을 가지지 말고 그 불교의 천수경이나 잘 모르지만 정구업진언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입으로 저지른 업을 참말로 이제 닦자 이런 뜻인데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말로 남을 상처를 주고 또 이 말처럼 또 흉한 흉기도 없잖아요. 남을 완전히 짓밟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못 느끼고 사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나 자신부터 이게 너무 많은 입보다는 참말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지자. 그러니까 좀 세태를 좀 얘기한 거죠. 너무 많은 입이. 그러니까 요즘 너무 다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잘라도 진정 잘라야지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잘라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입을 얘기함으로써 좀 많은 걸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. 그냥 저는 뭐 계획된 거를 잘 못해요. 시도 이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고 늘 항심에서 우러나야지 내가 뭘 꼭 쓰겠다는 의도를 하면 오히려 실패하고 말거든요. 그래서 나는 어떤 시를 쓰겠다는 그런 그건 별로 계획이 없고요. 그냥 내가 내 생각이 바뀌는 대로 또 변화하는 시를 썼으면 좋겠다. 시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변모하고 변화하는 거거든요. 그 생각으로 앞으로도 시를 쓸까 합니다.